색깔이 시커요. 변호사를 위한 건강차. 강초, 뜨거워. 강초, 대추, 명시, 뜨거워. 뭐요? 짜요. 대추, 감추, 용지, 감추 뚝. 아유, 고맙다. 대추 잘 줘서. 잘 마셨다. 야? 거기 써 있는데, 그 책에. 앉아, 그만 먹어. 예. 더할 나위 없는 효자지만 종필 씨는 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아픔을 줬다. 머리를 다쳤다고. 많이 다쳤어요? 아유, 많이 다치나 마나죠. 그래도 지금 저만큼 정신 차리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다시 쳐다보고 뭐라고 잘못한다고 욕을 하고 싶어도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이래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. 잘 나가던 시계 장사를 접고 산골에 들어와 마음을 붙인 것이 바로 축산. 사고로 말도 어눌해졌지만 동물들과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. 이 책 무슨 책이에요? 우리 소 좋은 아놈. 예. 그러니까 책 놓고 그냥 하면 소하지 않고 막 그러면 또 파요. 무엇보다 다행인 건 늙으신 부모님 곁에 있어드리는 것. 그래서 종필 씨는 봄을 기다리는 착한 농부로 살아간다.